충무공예 후에 해군사관학교의 제26기 졸업식이 진해에서 거행됐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우리 경제력에 알맞으면서 적의 침공을 일격에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자주국방의 길을 다지는 것이며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은 상승 해군의 전통을 빛내는 첫길은 곧 충무공의 정신을 생활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우리 해안선을 철통같이 지키는데 충무공 정신을 발휘하라고 당부했습니다.